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c o m p u t e .pro라고 하는 파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Creo 파라미릭의 기본 구성 설정 파일입니다. 일종의 c o n f i g u r a t i o 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환경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통 프로그램을 설명할 때는 뭐 카티아든지, NX든지, 인벤트터든지 솔리드웍스든지 어떤 프로그램간에 에 기능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명령어들을 먼저 쭉 설명을 드리고, 예제 실습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의 어떤, 음, 환경 설정 있죠? 사용자 입맛에 맞춰가지고, 환경 설정 내역들은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는데, 어, 크레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고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환경이 안 맞아가지고, 작업하는 게 상당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환경 설정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맞죠? 어, 일종의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크레오의 구성 편집기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구성 설정을 갖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자, 일단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크레오를 설치하셨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은 C에 프로엠 파일즈 밑에, PTC 밑에, 그리고 크레오 6.0, 커먼 파일, 그 다음에 텍스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죠. 그 중에 보면 configure.pro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 메모장으로 열어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설정 내역이, 내역이 담겨 있는 텍스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이 솔리드, 아, 크레오 있죠. 크레오의 어떤 환경 설정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다 그러면 직접 여기다가, 그렇죠?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은 크레오 있죠. 크레오에서 파일에서 옵션, 구성 편집기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특정한 환경 변수를 찾고 그렇죠? 어, 값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구성을 내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크레오의 환경 설정을 맞춰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이 config. pro 라는 파일은 크레오의 구성 편집기에서 표시된 것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일종의 텍스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겠 여러분이 크레오에서 옵션 설정을 변경한 다음에 여기서 변경한 다음에 구성을 내보내기 해서 이 위치에 이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계속해서 해당 그 설정 내역으로 해가지고 크레오를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크레오에서 컴퓨터 점프로 파일 같은 경우는 저장하는 위치가 크게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다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크레오가 설치되는 디렉토리죠. 기본적으로 여기입니다. C:\Program Files\PTC\크레오 파일즈, 6.0\common 파일즈\텍스트 폴더 안에 설치가 됩니다. 여기 하나 있죠. 제가 그만 보여드렸듯이 어, 거기다 이제 덮어쓰 기하는 거죠. 또 다른 두 번째 위치는 어디냐면 사용자 홈 디렉터입니다. 홈 디렉토리란 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그냥 어, 이렇게 볼까요? 윈도우 키하고 R키 누르시기 바랍니다. R. 그 다음에, 그럼 실행창이 뜨겠죠? 여기다 cmd 한번 쳐보시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또는 경로 있죠? 여기가 여러분 컴퓨터의 사용자의 기본 홈 디렉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위치에다가도 여러분이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잘 쓰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냐면 작업 디렉터리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전에 설명드렸죠 아이콘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속성에 들어오면 여기가 어디라는 얘기죠? 어, 여러분이 크레오를 실행할 때 작업 디렉터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다 저장하셔도 됩니다. 몇 폴더에다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저장할 수 있게끔 해놨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세 군데에 똑같이 config.pro라는 파일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본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서 찾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찾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찾겠죠. 근데 어, 내역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작업 디렉터리에 있는 것들이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만약 여러분 회사에서 서브에 크레어가 깔려있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설계자들이 그거를 끌어다 쓰고 있는 환경이다. 그러면 서브에다가 그렇죠. 크레오가 설치된 이 디렉토리, 이폴드에다가이컴퓨터점 프로를 여러분이 저장해 놓으면 모든 설계자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크레오를 사용할 수 있겠죠. 또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만약에 어, 크레오의 기본 어, 공통 어떤 음, 사용 환경은 크레오 설치 디렉토리에다가 컴퓨터점 프로로 저장해 놓고 내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마다 각 개별 프로젝트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조금씩 다른 환경에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다른 환경 변수 같은 경우는 작업 디렉토리에다가 별도로 저장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얘를 가지고 공통적인 환경 설정이 만들어지고 작업 디렉토리에 있는 거 가지고 한번더 환경 설정 이이루어짐으로써 프로젝트별로 서로 다른 환경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 사용자다, 뭐 개인 PC 가지고 개인 작업을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무난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이제, 어, 이 컴퓨터 점 파일을, 컴퓨터 점 프로파일을 여기다 저장하시면 가장 무난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셔가지고, 음, 지금부터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치 위치는 일단 정리하자면 컴퓨터 점 프로파일은 환경 설정 파일이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메모장으로 직접 열어서 수정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크레오 화면이 익숙하실 테니까 크레오에서 파일에서 옵션에서 구성 편집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수정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장 위치 문제죠. 될수 있으면 개인 사용자로라면 개인 사용자인 경우라면 여기에 저장해서 쓰시고요. 만약 회사다 아니면 여러 사람들끼리 협업 작업을 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잘 응용하셔서 쓰시고, 최우선 순위를 가지는 것은 작업 디렉토리라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설치된 거와 여기에 설치된 것이 공통적인 내용은 여기에 있는 걸 끌어다 쓰겠지만, 은 여기에 좀 다른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 얘는 무시하고 여기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크레오를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문서의 단위입니다. 자, 구성 편집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크레오를 한글판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옵션에 들어가 보죠. 구성 편집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기본적으로 솔리드 파트, 단품 설계를 하는데 지금 뭐로 잡혀 있죠? 템플릿이 인치, LLBS, 파트, 솔리드로 잡혀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안 보죠. 확인 누르고요. 요창은 닫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게 하죠. 요거는 그냥 아직까지 크레오를 뭐, 처음 배우시는 분 입장이라고 그러면 그냥 보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품이 단품 설계하는 겁니다. 확인 누르죠. 그래서 스케치 누르고요. 면 잡고, 스케치, 수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간단하게 한번. 그리고요. 확인 빠져 나오죠. 그런 다음에 밀어내기 하겠습니다. 가운데 휠 버튼 누른 채 살짝 돌렸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에 대한 어떤 물성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도구에 분석에서요. 질량 특성 미리 보기 해 봤더니만 어떻습니까? 어, 기본적으로 인치 단위로 나오고 밀도도 어떻습니까? 파운드 단위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환경하고잘안 <laughs> 맞죠. 단위는 밀리미터는 나와야 되고, 밀도나 질량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생뚱 맞은 단위가 나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템플릿이 뭐로 잡혀있다는 얘기죠. 파일에서 옵션을 들어오니까, 단품 설계를 하기 위한 템플릿이 이렇게 잡혀있었습니다 인치 단위를 쓰는 겁니다. 파운드 단위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잡... 그런 겁니다. 이걸 바꾸 주면 되겠죠. 그거 바꾸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참 거짓네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로 만들게 해보죠. 파트로 들어오겠습니다. 파일에서 준비 모델 특성 누르면 요 단위가 뭐로 잡혀있습니까 인치 lbs lbm 세컨드 이렇게 잡혀있죠 그래서 변경 누르고 여기서 단위를 살짝 밀리미터 mm, 킬로그램 세컨드 단위로 설정 이런 변화를 시킬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확인 닫기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는 거는 일시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템플릿이 바뀐 게 아니에요 템플릿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해당 템플릿으로 들어온 다음에 단위만 살짝 바꾼 것 뿐입니다 맞죠?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인치 단위를 쓸 건데 현재 작업만 밀리미터 mm 단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새로 만들게 하면서 기본 템플릿 꺼버리시고 확인 누른 다음에 여기서 솔리드 파트 MMKS 있죠 얘로 하면 단위가 밀리미터 mm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바뀐 것 뿐이죠 템플릿 자체가 바뀐 건 아니에요. 확인해 볼까요? 옵션에 들어가 보죠. 구성 편집기 들어가 보면 템플릿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바꾸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리미리 단위로 바꾸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인치 단위로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요 탐색기를 한번 여셔가지고요. 여러분 찾아가 보시죠. PTC, 그래육전공, 커먼파일, 텍스트 들어오면 이렇게 여기에는 뭐가 지장이 되어 있죠? 컴 p r 점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템플릿 파일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기 들어있습니다. 템플릿.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단품에 사용할 거, 어셈블리에 사용할 거, 도면에 사용할 거를 각각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바꿀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실습해 봤죠. 그래서 어, 첫 번째 방법은 뭐라는 얘기죠? 이는 일시적으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구적으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부품, 그러니까 단품일 때는 일반적으로 솔리즈 파트 mmks 얘를 쓰시면 되고 어셈블리다 그러면 mmks asm 디자인 이걸 쓰시면 되고 드로잉 같은 경우는 뭐 A2나 A3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 mm 이라는 게 이제 단, 길이 단위, mm 이라고 보시면 되고, k 라는게질량 kg 이라고 보시면 되고, s 가 시간 초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n으로 잡혀 있는 것들은 뭐냐면, 어, 무게 단위가 뉴턴을 씁니다. 뉴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 또 해보시다 보면 좀 다른 개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템플릿을 맞춘 다음에 여러분이 어, 질량 분석을 해보시면, 무게 단위가 톤으로 나옵니다. 톤. 맞죠? 아주 큰 물체를 설계한지 아니 이상 톤으로 해놓으면 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될수 있으면 진한 글씨 있죠? 진한 템플릿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들어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일단 요 창은 닫아버리고요. 바로 옵션, 구성 편집기, 좀 확대를 해보죠. 좀 요거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경로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프로 디렉토리라는 것은 이 말 그대로 환경 설정 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레오가 설치된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건드릴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템플릿까지는, 그 뒤에 있는 파일명만 바꾸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파트는, 한찾아가 보죠. 템플릿에서요, 솔리드 파트, 요 이름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름 바꾸기 하셔가지고, 요거를 싹다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얘를 클릭한 다음에, 뒤에 있는 이름 있죠 요 부분만 지워 버리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변경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셈블리 파일도 좀 변경 을해 놓죠 요겁니다 그래서 템플릿 폴드에서요자 mmks 를 찾아야 있죠 mmks 어셈블리 디자인 요걸 쓸 겁니다 이름 바꾸기 여기 확장자까지 싹다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 확장자가 저는 안 보이는데요. 이런 시는 분이 있겠죠. 그런 분은 제어판을 찾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한번 제어판 써 볼까요?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 파일 탐색기 옵션이 있죠. 그다음에 보기에서 쭉 내리면 여기 확장면 숨기기 있죠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이걸 해제하면 확장자 다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를 바꾸게 하고 이 전체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왔어요 어셈블리 파일이 이거죠 이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이거를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 원화 표시는 지우시면 안됩니다 이거 경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폴더 안에 템플릿 폴더 안에 이 파일을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이제 요 a b c d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나라 규격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 a2 a3 이렇게 많이 쓰니까요 저는 a3 를 기본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바꾸기 하고 요는 도면 작업할 때 쓰는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왔어요 도면이 요거죠 클릭 요거 지워버리고요 여기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물론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이 그런 해당 작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템플릿을 여러분 환경에 맞게끔 변경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저는 세 가지 바꿨습니다. 단품 설계할 때 쓰는 거, 어셈블리 설계할 때 쓰는 거, 도면 작업할 때 쓰는 거, 이세 가지만 일단 바꾸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어떻게 했죠? 그, 파일 저장할 때마다 버전 번호가 생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더 추가했었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거 있습니다 save file iteration 이었죠 요것도 한번 새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 야 직접 쓰시면 됩니다 save underbar file u n iteration으로 되어 있죠 이 값을 저는 no로 하겠습니다 no 하고 확인 누르면 새로 추가됩니다 그렇죠 요거 이렇게 뒤에 보면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요것도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됐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장을 해야겠죠 확인 눌러보죠. 그럼 이게 아니요 누르면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세션에서만 간단하게 변경된 부분이고, 크레어을 한번 껐다 키면 다시 다 환경설정 내역이 다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예 누르셔가지고 저장하는데 어느 위치에 저장할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 경로가 크게 세 군데 있다 고 그랬죠. 근데 저는 그냥 개인 컴퓨터니까 그리고 프로젝트 어, 작업 디렉토리에다가 하기보다는 원래 얘의 위치 있죠. 이 위치로 찾아가서 저는 저장을 해버리겠습니다. 자, c의, 프로엠 파일즈, btc, 그 다음에, 코레오 6.0, 텍스트 였죠. 아, 커먼 파일즈 밑에, 텍스트. 이 안에다가, 이 파일 있죠. 여기다가 그냥 덮어 써버리겠습니다. 확인, 하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새로 만들게 해보죠. 부품, 들어오면 당연히, 준비, 모델 특성에 들어오면, 다니 이 단위로 바뀌어 있겠죠 이제 아시죠? 근데 이제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로 바뀌었는데 어 이번에 인치 단위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파일에서 새로 만들게 하시면서 부품 하시면 기본 템블릿 꺼버리고요 확인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치 단위 도면을 선택해 쓰시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아시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치 단위가 되겠죠. 파일 준비 모델 특성에 들어오면 인치 단위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를 해놓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인치 단위를 바꾸면 되겠죠. 죠 그렇죠? 자, 혹시나 여러분이 이제, 어, 이런 환경 설정 맞추는 게 힘드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 설정 파일을 여러분 그 DVD에다가 제가 복사해서 작업 디렉터리 있죠. 여기다 담아놓겠습니다. 이걸 열어보시면 얘를 열어도 상관없겠죠. 열어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했던 작업들이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다 바뀌어져 있죠 여기다 직접 이렇게 써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a2로 하고 싶다 그럼 이거 지워 버리시고 a2 템플릿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한 다음에 저장하셔도 상관없고 크레오의 구성 편집기를 통해서 이 컴퓨터 프로파일을 수정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물론 다음 시간에는 이 구성 편집기에 대해서 좀더 살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했던 것은 아이 config.pro 파일을 여러분이 잘 세팅하셔야지 템플릿도 변경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텍스트 파일이라는 거. 그리고 설치 위치가 세군 저장 위치가 세군데 있는데 개인 사용자라면 여기에 그냥 설치, 저장해 쓰시고요. 만약에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다. 여러서 팀에서 또는 여러 사람들이랑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면 설치 디렉토리에다가 할지, 작업 디렉토리에 할지 그걸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우선순위는 작업 트랙트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그것이 최우선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어,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만약이 구성 설정 내역을 내가 다른 위치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겠죠. 옵션에서 구성 편집기 누른 다음에, 사실은, 그쵸? 여기에서 여러분이 설정하는 내역들이 사실은 다 구성 편집기에 저장이 됩니다. 어, 내보내기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른 위치에 저장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인 누르셔가지고 저장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맞아. 여러분이 좀더 이제 저하고 수업하는 데 있어서 환경 설정을 좀 맞춰놓고 작업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옵션에 대한 환경 변수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있습니다